중국에서는 5월부터 계속된 호우로 남부의 양쯔강 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지역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의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수압에 의한 붕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 하류의 상하이 지역의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의 북위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그 피해가 그대로 한반도로 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매우 충격적인 싱크홀 사고가 나타나며 잇따른 자연재해에 의해 각종 시설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한복판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국도가 견디지 못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중국이 극단적인 날씨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산샤댐 인근은 폭우와 강풍이 몰아쳐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상하이에 폭우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충칭과 허베이성 우한 역시 지난 주말과 휴일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서부 쓰촨성과 깐수성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1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넘어질 정도의 위력이었는데요. 이 바람은 고속도로 위 대형 화물 트럭을 넘어뜨렸고, 콘크리트로 된 고압선 전선마저 쓰러뜨렸습니다. 장쑤성 기상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7월 20일 정오를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마을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당국은 한 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가운데 최소 2,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 649채가 부서졌고, 농경지 1,400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중국에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급 강풍까지 극단적인 기상 이변에 중국 곳곳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산샤댐의 붕괴 위기까지 3년째 이어지면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폭우는 항상 있어 왔던 중국의 여름 풍경이라면 중국 남부의 양쯔강 하류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용의 산샤댐이 최고 수위까지 이르는 수압에 의한 붕괴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은 긴급 상황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한계 수위를 넘어 범람하고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 양쯔강 하류의 상하이 지역의 대홍수는 불가피하고 이 지역에 건설된 9기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샤댐의 붕괴는 대형 원전 사고로 연결될 것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국면임에도 중국 정부는 왜 3년째 반복되는 산샤댐 붕괴라는 헛소문을 만들어내냐면서 서구에서 만들어낸 괴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해 2021년 기록적인 폭우로
400명에 가까운 주민이 숨지거나 실종된 중국 허난성 정저우 폭우 참사 1주년을 맞은 이틀 전 7월 20일에 이어 21일까지 피해자를 추모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한 줄도 씻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게시된 정저우 참사 관련 글은 곧바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이 시민의 추모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중국 당국이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400명 가까운 주민이 숨지거나 실종된 중국 허난성 정저우 폭우 참사를 기억에서 지우려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저우에 산다는 한 시민은 전날 웨이보에 오전에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과 지하차도에 꽃이 놓여 있었는데 오후에 보니 모두 치워져 있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주민은 사고 지하철역 주변 등에 사복을 입은 경찰이 매우 많이 배치된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을 사려고 했는데 꽃집 주인이 사고를 추모하려는 사람에게는 꽃을 팔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꽃을 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된 이후 그 희생자들을 위한 꽃을 사려고 하여도 중국 당국에서 막을 것이겠지만, 작년 정저우 사고 역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인재였고 산샤댐 붕괴 사고 역시 서구에서 만든 헛소문이라며 아무런 산샤댐 붕괴 및 분열 부위 등에 대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실수가 만들어낸 또 다른 인재사고인 산샤댐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